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9장입니다.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적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그가 무적갱을연니그 구멍에서 큰 화덕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지며 또 황충의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매 그들이 땅에 있는 전갈의 곤세와 같은 곤세를 받았더라.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에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다섯 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그 괴롭게함은 전갈이 사람을 쏠 때의 괴롭게함과 같더라. 그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그들을 피하리로다. 황충들의 모양은 전쟁을 위하여 준비한 말들 같고 그 머리에 금 같은 관 비슷한 것을 썼으며 그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고 또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있고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으며 또철 호심경 같은 호심경이 있고 그 날개들의 소리는 병거와 많은 말들이 전쟁터로 달려 들어가는 소리 같으며. 또 전갈과 같은 꼬리와 쏘는 살이 있어 그 꼬리에는 다섯 달 동안 사람들을 해하는 권세가 있더라. 그들에게 왕이 있으니 무적형의 사자라 히브리어는 그 이름이 아바더니요 헬라어로는 그 이름이 아볼로니더라. 첫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아직도 이후에화 둘이 있으리로다.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금재단내 불에서 한 음성이 나서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내 천사를 놓아주라 하에내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년 월일 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더라 마병대의 수는 2만만이니 내가 그들의 수를 드러너라 이 같은 환상 가운데 그 말들과 그 위에 탄 자들을 보니 불빛과 차주빛과 유황빛 호심경이 있고 또 말들의 머리는 사자머리 같고 그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이세 재앙 곧 자기들의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말미암아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니라 이 말들의 힘은 입과 꼬리에 있으니 꼬리는 뱀 같고 또 꼬리에 머리가 있어 이것으로 해 하더라 이 재앙이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은 돈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9장에서는 다섯 번째 나팔 심판 그리고 여섯 번째 나팔 심판이 이어지게 됩니다. 어제 우리가 8장에서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의 나팔 심판을 하는데 그때에는 자연에 임한 심판이었지요. 네, 오늘 다섯 번째와 여섯 번째는 사람들에게 임하는 재앙들이 이어지게 됩니다. 내용을 살펴보시면 먼저는 요한이 다섯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부는 것을 봅니다. 그가 나팔을 불자 하늘에서 별 하나가 떨어져서 무적행의 문을 열었다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무적행은 성경에는 음부 또 스월이라고도 표현이 되고, 그리고 세번역 성경에는 아비소스라고도 이렇게 기록이 되어지고 있는데, 바닥이 없는 구덩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 지옥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늘에서 떨어진 별은 여러 해석이 있지만 사탄을 가리킵니다. 2 절에 보면 이 무정의 열쇠를 받은자가 그 문을 열자 거기에서 큰용광로의 연기와 같은 것이 다 나와서 해와 하늘을 뒤덮었다. 그러니까 연기가 하늘을 뒤덮고 천 세계에 이 음침한 기운이 퍼지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연기 속에서 황충들이 세 번역 성경에는 메뚜기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황충들이 온 땅에 퍼졌더라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메뚜기들은 그냥 단순한 곤충이 아닙니다. 자연의 곤충들은 나무와 풀을 뜯어 먹지요. 그런데 이 메뚜기는 오직 사람만 건드립니다. 특별한 것이 이 마에 하나님의 도장이 찍히지 않은 사람만 건드린다는 것입니다. 4절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이마에 인침을 받지 않은 자는 불신자들을 가리키는 것이지요. 예수님의 생명이 없는 사람들을 괴롭히는데 정갈과 같은 권세를 받아서 다섯 달 동안 괴롭힌다라고 기록이 됩니다. 그 고통이 얼마나 큰지. 고통을 받는 사람들은 차라리 죽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사망이 그들을 비켜갔다. 죽기를 원해도 죽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이 메뚜기들은 도대체 어떤 존재들일까요? 귀신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귀신들. 11절에 보면 이 메뚜기들의 왕이 있는데 그 왕의 이름은 히브리 말로 아바돈이고 헬라어로는 아볼루온이라고 기록됩니다. 그들에게 왕이 있으니 무적행의 사자라. 히브리어로는 그 이름이 아바돈이요. 헬라어로는 그 이름이 아볼루온이더라. 이 아바돈, 아볼루온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 파괴자라고 하는 뜻인데 마귀, 사탄 가르칩니다. 즉, 다섯 번째 나팔 심판은 이 마귀의 졸개들, 귀신들이 땅에 퍼져서 사람들을 철저히 고통스럽게 하는 재앙이 바로 이 다섯 번째 심판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증거하고 있는 이 악한 영의 실체에 대하여 알아야 하겠습니다. 마귀는 조직이 있어요. 오늘 본문에도 그렇고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도 보면 12장 9절에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천하를 꾀하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마귀, 사탄 그리고 다른 말로는 바알세부 귀신의 왕이 세상 임금, 이 세상 신,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 용, 옛뱀, 떨어진 개명성, 처음부터 살인한 자, 거짓말쟁이, 거짓의 합의 다 마귀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 마귀는 하나예요 그런데 이 마귀와 함께 쫓겨난 그의 조직 부하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오늘 메뚜기로 묘사가 되고 있는 타락한 천사들 혹은 귀신들인 거죠 갑자기 귀신 이야기가 격이 떨어지는 것 같으시죠? CS 루이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영적인 세력에 대한 두 극단을 피해야 합니다. 하나는 지나치게 신경을 쓰는 것이고 하나는 무관심한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가 영적인 세력에 대하여 두 극단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는 지나치게 신경 쓰는 거예요. 돌뿌리에 걸려 넘어져도 귀신 감기가 들려도 감기 귀신. 너무 지나치게 이것저것을 볼 때마다 혹시 이거 귀신의 역사 아니야? 귀신의 역사 아니야? 우리의 영혼을 피폐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바라보아야 할 분이 주 예수님이시지 악한 영의 신경을 집중하고 살라고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극단을 피해야 합니다. 그러나 또 하나의 극단이 있습니다. 무관심한 것입니다. 영적인 세력에 대하여 무관심한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악한 영들의 실체에 대하여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우리 성도가 이 땅을 살때 악한 영에 대하여 깨어 있어야 하며 대적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 왜 메뚜기를 귀신적 세력들에 대하여 묘사한 걸까요? 그것은 애굽의 이만 여덟 번째 재앙 메뚜기 재앙 또 요엘서에 보면 메뚜기 심판을 근거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에 메뚜기 때는 온 땅을 황폐하게 하는 파괴적인 재앙 중의 재앙이었습니다. 메뚜기 때가 오면 군대가 진격하는 것과 같은 그런 위용을 가지고 메뚜기 때가 진격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그 메뚜기를 군대처럼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머리에는 금관을 쓰고 그리고 갑옷을 입고 얼굴이 사람 얼굴 같고 이게 바로 메뚜기를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메뚜기 때는 다섯 달 동안 사람을 괴롭힌다고 기록을 합니다 이것은 제한된 시간 동안만 활동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권세가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허용하신 기간 동안에만 활동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꼭 붙잡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메뚜기 때는 제한된 사람들만 괴롭힌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마에 하나님의 인이 찍히지 않은 사람들, 공격 대상자가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불신자들은 메뚜기 때 귀신들을 당해낼 방도가 없습니다. 반대로 이마에 인을 맞은 예수님의 생명으로 사는 성도들은 어떻게 되지요? 귀신들에게는 괴롭힐 권한이 없다는 거예요. 그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아주 중요한 증거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는요, 악한 세력들이 우리를 괴롭힐 권한이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제안하셨기 때문에. 이마에 인을 맞지 않는 사람들만 괴롭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진리를 오늘 우리가 붙잡아야 합니다. 악한 영은 그래서 무슨 방법을 쓰는가? 성도들에게는 거짓으로 역사하는 겁니다. 마치 저희가 어렸을 때 학교에서 아이들이 이렇게 다툼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어떤 아이가 의시되면서 나 태권도 5단이야. 나는 학기도 배운 사람이야. 이러면서 자기의 몸집을 부풀리지요. 왜냐하면 싸울 때 어찌됐든 그런 거짓이든 자기에게 유리하도록 이끌어 가야 되니까요. 마찬가지예요. 악한 영은 신자들을 괴롭힐 권세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쓰는 방법이 가장 강력한 방법이 거짓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너, 그러면 죽어. 너 그러면 괴롭힘 당할 거야. 그때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중요한 무기가 무엇인가? 바로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중요하게 우리가 붙들 진리가 담겨 있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악한 마귀를 대적할 권세를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리고 악한 마귀는 우리를 괴롭힐 권세가 없어요. 그래서 마틴 루터는... 마귀로부터 공격을 당하는 힘든 시기를 경험할 때마다 그 마귀에게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내게서 물러나라, 나는 세례 받았다." 이렇게 외쳤어요. "내게서 물러나라, 나는 세례 받았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지요? 세례가 무슨 특별한 효능이 있어서 그런 것인가요? 진리를 붙잡았다는 거예요. 세례받았다고 하는 것은 나는 죽었고 예수님의 생명으로 사는 성도라고 하는 의미잖아요 그 성도는 마귀가 괴롭힐 권세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람들에게도 악한 영은 역사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귀신을 이길 권능이 있습니다 영적인 시달림 가운데 계신 분들이 계실까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분들이 있겠다라는 것이 마음에 붙잡아졌습니다. 꼭 기, 기억하세요. 영적인 시달린 가운데 있는 분들, 마귀에게는 우리를 괴롭힐 권리가 없어요. 권세가 없어요.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말씀하셨어요. 야고보소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소도 성도들이 무서운 핍박과 고난 가운데 살던 시대에 쓴 편지입니다. 야고보 사도가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셨습니다. 영광스러운 교회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인 우리는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어요. 이 마귀를 대적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은 앞뒤로 중요한 말씀에 쌓여져 있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4장 7절과 8절에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하라 라고 하셨고 그리고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시면서 그다음에는 이어지기를 하나님을 가까이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하시리라. 이두 말씀에 쌓여져 있는 구조예요.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앞부분에 하나님께 복종하는 삶을 살면서 뒷부분에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면서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진리를 붙잡으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함께 계시고, 우리는 하나님을 가까이하며 살수 있도록 주님이 오늘도 우리를 초청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그러면 마귀는 떠나갑니다. 영적인 시달림에 있는 분들. 오늘 승리하시는 날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여섯 번째 나팔 심판이 이어집니다. 여섯 번째 나팔이 불리자, 그러자 하나님 앞에 있는 금재단의 내 뿔에서 한 음성이 울려 나옵니다. 13절, 14절에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금재단 내 뿔에서 한 음성이 나서 큰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내 천사를 놓아주라. 여기 하나님 앞금재단의 내 뿔이라고 나와 있어요. 우리가 요한계시록 8장에서 하나님의 앞금재단이라고 라는 그 환상을 보았지요. 거기에 성도들의 기도가 금양로에 담겨 차곡차곡 쌓여졌던 그 금재단이 오늘도 등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 금재단의 뿔에서 음성이 나서 내 천사를 놓아주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 여러분, 요한계시록은요, 곳곳이 성도들의 기도에 대한 메시지가 담겨 있는 거예요. 오늘 여섯 번째 나팔 심판도 기도가 쌓여 있는 금재단의 뿔에서 시작이 됐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큰강 유프라테스에 놓여있 결박되어 있는 천사들을 놓아주라 여기 유프라테스는 가나안 땅의 동쪽 경계에 있는 강입니다 이스라엘로 따지면 그들의 동쪽 국경선이라고 할 수가 있지요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요 이 유프라테스 강을 넘어선 강대국들이 세력을 일으켜서 이스라엘 땅을 침범에 들어왔습니다 아수르 페르시아 그리고 바벨론 다 그런 나라들이지요. 그래서 이사야서 8장 7절에 보면 이방이 일어나 침략하는 것들을 유프라테스 강이 범람했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본문은 그것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온 땅을 휩쓸만한 큰 천사들 권세를 갖고 있는 내네 천사가 풀려났다는 것입니다. 이내 네 천사는 사람들의 3분의 1을 단번에 죽일 권세가 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15절에. 내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년, 월, 시, 일, 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더라. 그 년, 그 월, 그 일, 그 시. 성경은 이 단어에 관사가 하나밖에 안 쓰여 있습니다. 그 말은 그 년, 그 월, 그 일, 그 시는 한순간이라는 거예요. 딱 어느 지점이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정하신 날, 그때 사람의 3분의 1을 죽일 권세를 갖고 있다. 이내 네 천사들이 사람들을 죽이는 방법은 마병대를 푸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마병대는 그냥 마병대가 아니고 아주 사탄적인 마병대예요. 말들의 머리는 사자머리 같고, 꼬리는 뱅과 같고, 꼬리에 머리가 달려 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마병대의 숫자는 2만만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 마병대는 지금으로 따지면 전차 부대를 말하는 것이거든요. 이 전차 부대가 2만만, 2억이라고 상상이나 되지 않을 정도의 엄청난 세력이죠. 그리고 그들이 사람을 죽이는 방법은 불과 영기와 유황으로 죽였다고 18절에 기록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근거로 대부분의 성경학자들은 이 마병대의 정체는 인류 역사에서 벌어지는 전쟁이라고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저는 이 해석에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불과 유황과 영, 유황, 영기, 이 말은 전쟁 무기들을 연상케 하는 것이지요. 포탄 한 방이 떨어지면 한반도 전체가 피폐가 될 정도로 지금은 전쟁 무기가 개발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한민족의 3분의 1 혹은 전 세계의 3분의 1이 이 핵무기 하나로도 한 번에 죽을 수 있는 시대를 살고 있지요. 그러니 여섯 번째 나팔이 불림으로 일어나는 재앙은 과거, 현재, 미래에 일어나고 있고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모든 전쟁에 대한 묘사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요한계시록 9장의 내용을 살펴보았는데요. 한 가지만 정리하고 우리 기도하려고 합니다. 성경은요, 분명하게 악한 세력, 마귀, 지옥의 권세에 대하여 드러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악한 세력과 지옥의 권세가 아니면 설명되어지지 않는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가 수시로 보는 뉴스들 중에는 어떻게 저런 일이 있을 수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파괴적이고 악한 일들이 세계 도처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 성도는 악한 세력과 특별히 지옥에 대하여 분명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지옥에 대한 이야기가 사라지고 심지어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라 지옥은 없다 라고 하는 말까지도 나오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악한 영과 지옥의 권세에 대하여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가 천국을 소망한다면 지옥에 대한 경각심도 갖고 있어야 합니다. 지옥이 얼마나 처참하며 그리고 얼마나 황폐한 것인지. 십자가가 바로 지옥이 있다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온몸이 찢기신 것은 지옥이 그만큼 비참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드러내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옥에 대한 두려움이 아닌 경각심을 회복해야 하겠습니다. 위대한 복음전도자들 또 하나님의 사람들은 언제나 한쪽 눈으로는 천국을 바라보았고 한쪽 눈으로는 지옥을 알았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회복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최광능 목사님, 한국교회사에 아주 유명하신 예수천당 불신 지옥 외치신 목사님이시죠. 그 당시에도 예수천당 불신 지옥이라고 하는 전도 구호를 외치면 많은 사람들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다고 합니다. 심지어는 교회에 있는 같은 성도들 중에서도 꼭 그렇게 전도해야 합니까? 꼭 그래야 합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최권능 목사님은 구호만 외쳤던 분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늘 감사하며 살고 그리고 일본 순사들한테 붙잡혀서 매를 맞을 때는 신앙이 꺾이지 않고 매를 맞을 때마다 예수. 한대 맞으면 천당. 또한대 맞으면 불신 지옥 이렇게 외쳤다는 분이시죠. 1937년에 셋째 아들이 일본 군, 군인들에 의해서 매질을 당하고 그리고 죽습니다. 아들이 죽었어요. 그때 성도들이 어떻게 아들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천당 불신 지옥 그 전도를 쉬지를 않으며 어떻게 권사, 목사님은 그렇게 평안한 얼굴로. 행복하다고 고백하십니까? 그때 최건능 목사님이 조선은 넓은 감옥 아니요. 일제 시대니까요. 이 감옥에서 벗어나 자유로운 천국에 갔으니 그리고 지옥의 권세를 피하는 성도이니 내가 슬퍼할 이유가 없지 않소. 이 세상은 두고 보시오. 하나님의 것이요. 참으로 예수를 믿으면. 항상 기뻐할 일 뿐이요. 그러니 여러분,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은요, 유치한 구호가 아니고, 오늘 우리가 회복해야 될 믿음이에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구원을 받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무서운 심판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오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사는 삶을 그치게 해주십시오.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우리가 살아왔습니다. 기뻐해야 될 일이 진짜 무엇인지 모르고, 두려워, 두려워해야 될 일이 진짜 무엇인지를 모르고, 그저 이 땅에서 오늘 하루 주어지는 얼마나 좋은 집, 얼마나 좋은 차를 탈까, 얼마나 성공할까, 이 일에 내 눈과 귀를 온통 쏟고 살았던 것을 오늘 회개하고, 우리의 믿음 생활에 예수 천당, 불신 지옥,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그리고 무서운 지옥이 있다는 이 신앙이 회복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두 가지 기도 제목 붙잡고 기도합시다. 첫 번째, 오늘 영적인 시달림에 계신 분들이 계십니까? 기도할 때 기도가 방해가 되어지고 그리고 삶 가운데 계속 괴롭힘을 당하고 그런 분들은 오늘 진리를 붙잡으세요. 악한 귀신은 나를 해할 권리가 없다 이렇게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마귀를 대적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소서. 마귀의 거짓에 속지 않게 하소서.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붙잡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도들이 싸울 무기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진리임을 오늘 아버지 하나님 붙잡습니다. 아버지 악한 영의 권세로 인하여, 아버지 하나님. 시날림을 당하고 괴롭힘을 당하는 성도가 있다면 오늘 마귀를 대적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하시네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나아갑니다 악한 귀신은 성도들을 해할 권리가 없습니다 너희들은 나를 해할 권리가 없다 어떤 분기도 없다 하나님 오늘 대적하며 나아갑니다 마귀의 거짓에 속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성도들이 가는 곳곳마다 빛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진리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마귀가 떠나가고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 가 하나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권세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모신 자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오늘도 성도들이 가는 곳곳마다 세상의 공중 권세를 잡은 자 거짓의 아비 비방하고 모략하는 자 모든 악한 영의 권세 에 떠나가게 하여 주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승리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마귀를 대적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두 번째로 기도할 것이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살았던 것 회개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천국과 지옥이 애매한 신앙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사는 신앙생활에서 이제는 벗어나게 하여 주소서. 천국과 지옥을 바라보며 신앙생활하는 그 눈이 열리게 하여 주소서. 오늘도 그렇게 하나는 하루 사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개인기도 하시다가 기도하시고 개인기도 하시다가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아버지 천국과 지옥이 애매해져 버리고 아버지 땅이 전부인 것처럼 사는 신앙생활을 우리도 모르게 살았음을 이 시간에 회개하고 돌이키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알고 그리고 이글이글 그리고 이글 타오르는 지옥이 있음을 또 알아서 오늘도 주의 복음을 증거하고 오늘도 사랑하기를 게을리하지 아니하고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미루지 아니하고 하나님 오늘을 사는 저희들에게 하여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천국과 지옥이 애매한 신앙생활을 우리가 했음을 이 시간에 회개합니다 정말 기뻐해야 될것 정말 우리가 감사해야 되고 정말 우리가 두려워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바로 알고 오늘를 또한 살게 하여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기도의 자리에 나온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주의 은혜로 덮으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끌어 주시고 기도가 열리게 하여 주시고 주님 바라보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오늘의 삶을 살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